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두 번째 이야기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섯 가지 항목의 계명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예수님의 반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지금 지난주와 오늘 또 그리고 앞으로 한 3주 정도를 더 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해서 여섯 가지 반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인 간음과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10계명, 7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 역시 우리가 표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그대로 그냥 간음하지 않았다 그걸로 만족한다면은 또 나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를 내보냈다 거기에만 만족을 한다면은 그 당시 이 유대인 법에 의해서요 만족한다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두 가지 간음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음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외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라는 것은 부부 관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 중요하고 부부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요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21세기 현대에서 이러한 순결이라든가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러한 어떤 절망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하는 것조차 알려질까 봐 쉬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 좋고 옳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나쁜 거죠. 왜 연애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대급부적으로 요즘 연예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혼수로 뭐 애를 임신 몇 개월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방송에서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때, 아 참 오늘날 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순결과 성경이 말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줘야 될까 목회자로서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창 시절만 해도요 교회마다 순결 서약식이라는 걸 하는 거가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막 뭐 단체로 막 학생들 몇백 명, 몇천 명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막 반지를 끼고 뭐 결혼할 때까지 이 반지를 빼지 않네 뭐 이러면서 했던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좀 민망하지만 우리 때 가장 잘 나가는 이런 야한 잡지가 뭐였냐면 썬데이 서울이었어요. 그거 하나만 구해서 볼 수 있다면 완전히 굉장히 이거는 와 막 그냥 놀라가지고 우와 이랬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요즘 뭐 저도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른인 저를 비롯해서 요즘 젊은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은 상당히 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디바이스 하나, 폰이라든가 아이패드 하나만 이렇게 들고 단어 한 자만 치면은 막 그냥 내 앞에 막 수두룩하게 쏟아지는 썬데이 서울의 백만 배의 야한 그런 것들 장면들이 쏟아지는 걸볼 때, 아, 이거는 이 시대가 상당히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수많은 도전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날 청년들의 이 연애 풍습이라든가, 뭐 만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그런 막 그냥 진도가 나가는 그런 풍습이라든가, 뭐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젊은이층들을 볼때뭐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벌써 가늠죄가 폐지된 지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보다 훨씬 전에 말씀하셨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이 말씀이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 과연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가 바로 저의 이 고민인 것입니다. 이 역주행을 해도 보통 역주행이 아닙니다. 모세도 역주행이지만 모세보다도 후대뿐이신 예수님은 더 역주행을 하셨어요. 27절, 28절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 시대에는 그냥 가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도 훨씬 몇천 년 뒤에 존재하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가늠하지 말라고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가늠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가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실제로 모든 남자의 피할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남성의 특징, 눈으로 유혹을 받고, 그리고 이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이 남성들의 특징과 유혹,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독교적인 어떤 대비책, 방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기록된 책이 바로 모든 남자의 피할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입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은 이런 책을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살인의 시작이 미워하는 마음,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죄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욕구, 본능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본능을 어떻게 다루느냐, 동기, 목적, 이것이 바로 오늘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늠은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성욕 자체를 죄로 삼진 않습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죠. 왜냐하면 그 성욕이 없으면은 인간이 결혼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욕이 없으면은 인간이 종족이 번식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는 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죄가 될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성을 바라보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바로 그 마음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교회는 분당에 있고 집은 이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이젠 이 퇴근을 해서 오면은 저녁쯤 되면은 강남역에 완전 사람들이 막 그냥 물밀듯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그 강남역 대로가 이 넓어가지고 한 8차, 왕복 8차선인가요? 10차선인가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굉장히 넓은 대로인데 거기 맨 횡단보도 맨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강남역이고 날은 어둑해지고 하니까 이제 밤에 피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가는데, 아니 날씨가 더웠는지 굉장히 시원하게 입으셨어요. 아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얀색 원피스였던 것 같아요. 짧은.
아, 그런데 너무 이게 더우셨는지 아주 뭐 천이 없었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막 살들이 많이 나온 그런 차림으로 이렇게 황된보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서가지고 아, 눈에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서 와, 잘 만드셨네. 이렇게 이제 한참 감상을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차에 있는 분들은 무엇을 할까 하고 그 여자를 보다가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차 아니나 달러 제 옆에 차나 이쪽 옆에 차나 저또 신호등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마주 지나가는 분들이나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 아름다운 여성을 다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본능적인 사람들이 이쁘고 아름다운 걸 보면 와 하고 보게 되는 이런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서 야, 잘 만드셨구나. 하나님 최고시구나. 정말 솜씨 좋으시구나.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를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읽었던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어떤 이 스님과 제자 스님이 있었는데 그 저처럼 그 아름다운 여성을 한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노 스님이 막그 여성에 대해서 막 극찬을 하면서 뭐 말했더니 이 제자가 불쾌했어요. 아니, 어떻게 돌을 닦는 스님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자기 스승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참고 참다가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스승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스승님,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그 스승인 이 스님이 말하기를, 예끼 이놈아, 너는 아직도 그녀가 네 마음속에 있느냐? 라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아름답다 하고 끝났는데, 스승은. 근데 제자는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음욕을 품은 것이고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것은 고의적이고 의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의식적이거나 본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툭 튀어나오는 어떤 성욕적인,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머무르게 해서는 그때부터는 가늠한 것과 동일한 죄를 짓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늠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마음과 생각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대상을, 이성을,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것을 위주로 말하지만 사실 21세기 현대에는 그것을 한쪽으로만 몰고 갈수 없습니다. 요즘 페미니스트 시대 아니겠습니까? 페미니즘이 창궐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남성이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반대로 여성 역시 남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본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은 사실 너무 유혹이 많은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을 볼때 어디까지 보면은 죄고, 어디까지 보면 죄가 아닐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남성 제자반을 할때 이런 문제를 놓고 서로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죄인데, 가늠한 것인데, 그럼 우리 크리스찬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옆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올 때, 막그 여성을 보면서, 와, 좋다, 예쁘다, 하나님 잘 만드셨다, 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 내 옆을 지나갈 때, 고개를 돌려서 보기 시작할 때부터는 바로 마음의 음욕을 품은 거다라고 우리 남성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남자들, 물론 이것은 또 우리 남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성들도 오늘날에는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성적인 유혹 문제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28절, 29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과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0절이네요. 여러분, 이 남성은요, 여성과는 다르게 좀 더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이 있죠. 그래서 시각적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은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눈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 그 죄가 실제로 오른손을 통해서 실행이 된다면은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사실 이 눈을 뭐 죄를 질 때마다 눈 빼, 오른눈 뺐는데 그럼 왼쪽 눈이 범죄하면은 그럼 왼쪽 눈도 빼고, 그리고 오른손이 범죄해서 찍었는데 왼손이 범죄하면 왼손도 찍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나만 하겠습니까? 사실 벌써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다 죽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장법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결단을 하고 죽을 정도로, 오른손을 찍어낼 정도로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생각에 가는 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시각으로 시작된 죄악이, 간음이 손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죄의 근원이 되는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내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생각의 간음죄, 실제적인 간음죄는 물론이고 생각의 간음죄를 짓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다면은 그것은 지옥에 갈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동성애자는 지옥 갈 사람이고 우리들은 지옥에 안 갈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의 죄를 특별하게 그렇게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똑같습니다. 동성애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간음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죄가 생각까지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이 심각한 도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큰 이 편안함과,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설교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불이 밝혀져서 보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유익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혹과 죄악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만지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오른손을 찍어내 버린다라고 할 때 이 오른손이 없으면은 유대인들은요, 모든 공동체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특별한 식사 문화 때문이죠. 그들의 식사를 할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왼쪽으로 모로 이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빵을 집어서 초에 초, 그러니까 식초 간장에다가 찍어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머리를 서로 가운데로 모아서 동그랗게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찍어내 버리면은 어떤 손으로 먹어야 됩니까? 왼손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혼자 그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누우려면은 뒤돌아 등지고 눕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이쪽 오른쪽으로 기대 누워서 왼손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왼손은 어떤 손입니까? 큰일, 대변을 보고 나서 처리할 때 쓰는 손이 왼손입니다. 그래서 중동지역, 뭐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은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이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전히 휴지로 뒤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인사를, 악수를 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만약에 왼손을 내밀면요, 그것은 너하고 나하고 죽도록 싸우자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잘라냈어요. 이 사람은 같이 식사도 못합니다. 악수도 못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우리와 같은 이런 울림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오른손을 찍어내는 것은 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소셜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정도로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간음죄, 음란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 있고요. 반대로 그것들을 이 어리석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야 하는 죄가 바로 이 음란의 죄, 이 간음의 죄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일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실패했던 이유,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뭐 왕이 전쟁하는 시기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할 일 없이 어슬렁어슬렁거린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가장 먼저는 그 다윗이 밧세바가 보이는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우와 좋네 이러면서 계속 보다가 보니까 그만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얼른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름이 다가오고 뭐 이번 주 주말이 뭐 내일 그리고 뭐 주일이 85도 뭐 이 정도로 예 왜 베이커리 집 이름 같네요. 85도 아니까. 그런데 85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 굉장히 더운 시기가 되는 거죠. 또 올해 여름은 뉴스를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찜통 같은 더위가 될 것으로 기상청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오시는 자매님들이 아까 제가 그 옛날에 강남역에서 보았던 자매님처럼 굉장히 시원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보기에 시원해서 보기는 참 좋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우리 남성들을 좀 배려해주는 그런 좀 이 성숙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함부로 우리가 뭐 정죄를 할 수 없겠지만요 남성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성숙한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아 내가 뭐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바람을 펴 뭐래 돈을 안 갖다 줘.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참 귀한 것이죠. 그렇게만 해도 참 귀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정도가 우리의 표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실제 이 마음, 생각까지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자신을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자신 역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간음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성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 역시 예수님은 역주행합니다. 모세보다도 더 역주행하죠.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음행한 것 외에는 절대 이혼 불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너무 고리타분한 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말도 하기 싫으셨을 거예요. 아예 절대 이혼 불가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었을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왜 그런지 살펴보면 먼저 모세가 말한 이혼증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 내보내라 버리라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버린다라는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성경에 나온 표현이고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죠. 아내를 버린다라고 할 때 이혼증서를 써서 버리라는 이유는 사실은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실증이 나고 싫어져가지고 그 아내를 다른 아내를 얻고 싶을 때 이때는 뭐 특별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 능력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중동 지역에는 여전히 그런 법에 남아 있죠.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아내를 또 제2의 제3의 아내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이 나쁜 마음으로 이 그 원래 부인은 거들떠도 안 보면서 새로운 여인을 얻고 이 여자를 그냥 버리지도 않고 그냥 예를 들면 버리긴 버렸는데 실제로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고 버리게 되면은 이 원래 아내는 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도 가지도 못하고 다른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성이 사랑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도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만약에 그 어떤 남자와 동거라도 시작하거나 잠자리를 하거나 하면은 그 자체가 간음죄가 되기 때문에 이 여성은 돌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을 위해서 배려해서 이혼증서를 정식으로 써줘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그러한 어떤 선의 의미에서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지 이혼해라, 이혼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참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가정제도, 결혼제도에 대해 보호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보호입니까? 음행한 것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음행한 이유만으로도 만으로 버리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이 많이 양보한 거죠. 왜냐하면 음행이라는 것은 특별히 간음을 했다는 것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성이나 서로 남편이든 아내든 간음을 했다는 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결혼을 지탱하는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신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려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럴 경우에도 무조건 이혼해라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도저히 그것만큼은 내가 이해한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중요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든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상황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실 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가정들이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상담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별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 집사님 정신 차리시고 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혼을 하고 그 남편이 변화되면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상담해드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상당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 내담자에게 상담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결정하게 하는 게 더 옳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결혼을 하고 보니까 몰랐던 정신병이 있다든가 그 정신병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주는 어떤 폭력적인 것 또는 마약 중독자라든가 몰랐는데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아니면 뭐 폭력의 습관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요 심각하게 이 별거나 이혼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존속 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참다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이거나 남편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자녀가 죽거나 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격 차이, 고부 갈등,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분 이거는요 결혼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힘든 것도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세상에 맞는 놈 찾아가면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맞는 놈 없습니다. 맞는 아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든 거죠.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다면은 지금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살고 계시는 아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한 경우, 정신병력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어떤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어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메일로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중이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을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참 귀한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참 귀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일 내가 진짜 싫어하는 어떤 그런 남자 또는 여성, 내 이상형이 아니고 나와 맞지 않는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외형의 모습, 그런 환경에 있는 남자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그 사람과 결혼해라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대부분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기에 100% 순종하려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합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 본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불안한 미래, 불안한 결혼생활, 한 번도 안 가봤던 그런 결혼생활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책임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이게 내가 맞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맞다 그랬으니까 잘 되겠지, 꽃길이 펼쳐지겠지 착각하고 시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맞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냐,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이다 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어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 없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결혼 생활에는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한 후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따져보고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물론 거기서 100% 내가 이 여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은 안 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결단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 마음과 결단이 있어서 결혼을 결정하고 했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너무 쉽게 만나고 또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예요. 그것은 여러분 책임 있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인 것을 할 때 우리가 서약하지 않습니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변함없이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휘어지도록 끝까지 곁에서 지키고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결혼은 신중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발했다면은 끝까지 완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어떤 분은 재혼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처음, 어떤 분은 뭐 세 번, 막 여러분 이 미국 사회는 더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아 맞구나, 우리 가정, 우리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건 맞구나 확신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가운데 또한 혼자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사별을 하셨든지 아니면 헤어지셨든지 아니면 아직 싱글로 지내시든지 혼자 되신 남자나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정확히 제시해 줍니다. 참을 수 없으면, 여기서 참을 수 없다는 것은 성적인 부분입니다. 참을 수 없다면은 음란하고 음욕이 가득한 것보다 결혼하는 게 훨씬 좋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그러나 참을 수 있다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참을 수 있다면은 나와 같이, 나처럼, 사도 바울이 독신 아니었습니까? 혼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건 정말 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걸거덕거릴 것도 없고 돌봐야 될, 책임져야 될 아내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짝 주신 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혼을 하도록 프로그래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태초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또 혼자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독신의 은사로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결혼하는 것만큼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간음과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느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건강한 가정, 기본적으로 건강한 부부의 관계가 이 모든 문제에 해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5억의 이성 가운데 유일하게 나에게 허락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남편이고 바로 내 아내입니다. 35억의 이성이 있는데,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한 저 한 명의 존재가 바로 지금의 아내요, 지금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결혼한 자는요, 그 아내나 남편이 35억분의 1, 최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어기니까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35억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35억 중에 몇몇몇 명이 되면은 그때부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눈을 뺄 정도로, 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정합시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만들어갈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만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결혼한 자나 결혼할 자나 또는 혼자인 자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